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은심 기자입니다. 자, 홍 기자,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자궁경화 명의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네. 명의들을 직접 찾아서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삼성 서울병원을 왔습니다. 자, 삼성 서울병원 자궁경화 명의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병기 교수님과 최철은 교수님인데 오늘 최철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추천을 받았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나 명의분들이 추천하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교수님도 믿기지 않으시죠? 예, 네, 믿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궁경부화 환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젊은 환자가 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경부암을 일으키는 게 인유주종 바이러스의 감염인데 우리나라가 점점 첫 경험하는 그 연령이 내려가면서 인유주종 바이러스에 대한 접촉이 좀 더 이른 나이에 시작이 되고 결과적으로 경부암 발생이 좀 더 일찍 오는 게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건 어쩌면 조금 더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젊은 환자들이 옛날에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조기 검진, 정기 검진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검진에서 확인될 수 있는 초기 경부암이 좀 늘어나는 게 또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최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사마귀를 일으키는 유두종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상피세포 내에서만 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0종 이상이 알려지고 있고 그중에 40여종 정도가 우리의 생식기 점막에 감염이 됩니다. 그중에서 또 일부 한 15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그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나 질, 외음부 쪽에서 암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 평생에 걸쳐서 80%가 감염될 정도로 비교적 좀 흔한 바이러스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궁 경부암에 조금 더 취약한 여성이 또 있는지 그리고 남성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거나 노출됐어도 잘 감염이 된다거나 감염이 되고 나서도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잘 없어지지 않고 지속 감염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그런 환자들이 취약한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좀 성관계에 파트너가 좀 많은 경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많고 또 젊은 여성에서의 경부는 약하기 때문에 그때 접촉에 대해서 감염이 된 경우에는 다른 나이 때보다 감염이 더 취약할 수가 있고 또는 임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역 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감염된 경우도 그게 저절로 소실이 되지 않고 지속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경부암에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도 당연히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남성 성기에서도 유두종 또는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부암은 자궁 경부에 이렇게 조그마한 덩어리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덩어리는 사실 들여다보면 아주 약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해도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성관계 후에 접촉성 질출혈이 경부암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없이 무증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궁 경부암 질환 말고도 자궁 근종이라든지 또 자궁 내막증이라 이런 여성들도 꽤 많이 요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질환들이 암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의 근육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이고 자궁 경부의 상피에서 생기는 경부암과는 전혀 다르고 근종이 암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궁 내막증도 사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내막을 벗어나서 골반 장기에 위치해 있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 내막증이 오래되었을 때 별개 난소암이나 복막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경부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궁경부암 치료에서 요즘에 최신 수술법이나 치료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경부암이 초기일 때 치료법은 수술인데 수술은 광범위한 자궁적출술 그리고 임파선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당연히 임신을 할 수가 없고 광범위 절출술 때문에 골반장기에 신경손상이 유발이 되고 임프절 절제술로 인해서 임프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수술법이라 그러면 젊은 여성 환자에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궁 경부만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자궁의 윗부분 체부를 그대로 살려서 가임력을 보존하는 수술을 한다거나 신경, 골반 장기로 가는 신경을 보존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할 수 있는 신경 보존술 그리고 임파선을 광범위하게 제거하지 않고 감시 림프절로 임파선 전이를 확인하면서도 임프부종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 들이 최신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암은 사실 치료 후에도 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전이나 재발이 또 가장 걱정인 부분인데 재발될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 좀 알려주시죠. 예, 수술을 할 수 있었던 비교적 초기의 경우라 그래도 알려지기로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환자는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할 수 없어서 방사선 항암 병합요법을 시행했던 환자들에서는 약 30%에서 한 50% 정도의 재발률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보셨겠지만 그중에서도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20대 초반의 환자였는데 또 가임력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가임력을 보존하는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경부혹이 좀 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무리하게 그래도 경부만 광범위 절제술로 제거했고 가임력을 보존했고 다행히도 재발 없이 완치가 돼서 나중에 출산까지 하게 돼서 예쁜 아이를 안고 외래왔던 환자도 기억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본 환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였는데 14살 경부암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경부암으로 진단돼서 수술을 포함한 뭐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지만 1년을 넘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던 환자도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면 원인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다른 것도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인디드종 바이러스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인디드종 바이러스랑 상관없는 경부암도 많이 있다고 점점 더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자궁경부암은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이 이게 예방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신을 맞으면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 예,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예방 백신을 맞게 되면 실제로 전체 경부암 발생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맞습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예,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시고요. 국가 검진에서도 국가 예방 백신 사업으로 맞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 자궁경부암 예방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아서 저희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백신을 맞는 것 외에도 자궁경부암 예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백신 외에도 또 중요한 예방법이 조기 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디드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에 감염을 일으키고 나서 실제로 암이 발생할 때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수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기 검진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의 세포 검사, 세포의 뭐 형태를 본다거나 자궁경부에서 떼낸 그 조직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법 같은 조기 검진을 하게 되면 암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치료하게 되면 결국 경부암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백신과 더불어서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검진을 몇 살 때부터 시작하게 나온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권고되는 것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의 성관계를 시작한 여성에서는 모두 이후로는 매 1년마다 경부암 세포검사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교수님 계획과 환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법이 많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완치되는 환자도 되게 많긴 한데 여전히 완치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완치를 하더라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 그런 수술로 환자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라면 자궁경부암처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암이 또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 백신과 조기 검진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경부암을 치료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방을 잘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교수님이 대수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희들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기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무지무지 떠도는 다양한 설들을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OX로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궁경부암은 성생활을 통해서만 감염된다. 아, 요거는 우리가 첫 부분을 열심히 들었으면 잘 맞출 문제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X입니다. 아, 그렇죠. X죠. 경부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긴 하지만 실제로 경부암 중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랑 관련이 없는 경부암도 있고 성관계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도 또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출혈이나 분비물은 자궁경부암의 위험 신호다. 와, 요거 뭔가요? X인가요? 자, 하나, 둘, 셋! 5입니다. 오, 그렇구나. 물론 출혈이나 분비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질출혈과 질분비물은 경부암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빨리 검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콘돔을 사용하면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는다. 홍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예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교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어? 그럼 그렇죠?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예, 물론 콘돔을 사용하면 성관계 시에 이제 직접 접촉을 좀 줄여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위험을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네. 두 개 써야 네. 되나요? 네. 세 개? 세 개. 알겠습니다. 자, 먹는 피임약은 자궁경부암을 악화시킨다. 많은 여성분들이 피임약을 먹고 계셔서 또 이 질문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X인 것 같습니다. 아, 피임약 상관없습니까? 네. 아, 왜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경구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 경부암을 낮춘다, 경부암이 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경구 피임약이 직접적으로 경부암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일단은 않고요. 사실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분 중에 이제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성관계 파트너가 좀 많다거나 또는 피임약을 드시면 콘돔을 사용하지 잘 않는다거나 이런 특성 때문에 그게 오히려 관련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여성 청결제 많이 쓰시는데 여성 청결제를 쓰면 자궁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어떤가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X예요? 아니,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교수님, 이거 청결제 업체들 굉장히 논란이 심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여성 청결제를 쓴다고 해서 경부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야, 이상 자궁경부암에 우리가 인터넷상에 떠도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2022 동아일보 헬스 동아가 새롭게 변신하면서 추진한 여성암 명의가 뽑은 명의, 두 번째로 자궁경부암 수술 최고 명의를 만나봤습니다. 홍 기자, 네. 또 우리 1위에 떠오르신 분 또 계시죠? 네, 네. 한 분 더 계세요. 김희승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네. 자, 다음 회차는 서울대병원의 또 다른 공동 1위 명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아시죠? 네, 잘 압니다. 네, 김희승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동아일보 헬스 동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웃음)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교수님. 저 이거 그냥 썸네일로 써주세요. 나도 모르겠다. 나 혼자 써주세요.